메리하는 사우드사이드 병원에 닥터 휴 맥가이와 같은 뛰어난 의사들 밑에서 외과 분야에서는 최고의 훈련과 경험을 쌓았다. 우리 둘은 좋은 의료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찼다. 그러나 선교회에서는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는 통보를 보내왔다. 1925년에 경제적 불황으로 재정상 우리를 조선에 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선교회는 자금이 없어서 휴가차 미국에 나왔던 선교사들까지도 현지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졸도할 만큼 큰 타격이 되었다. 이때 나는 토론토의 의과대학 시절 닥터 윌프레드 그랜펠 이 학생 자원 클럽 모임에서 연설했던 내용이 생각났다. 그는 그가 맡고 있는 라브라도르 선교회 의사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모임이 끝난 후 개인적인 면담 자리에서 아내도 곧 의사가 된다고 말했더니 관심을 표명했다. 당신들은 바로 우리가 찾는 의료팀이요.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일한다면 아내에게도 봉급을 주겠소. 나는 그에게 우리는 조선으로 가서 일할 계획이라고 말해주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의했다. 만일 당신들이 조선으로 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나는 닥터 그랜펠에게 아직 그 자리에 우리가 갈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그들은 지금도 의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으로 가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다른 문이 열렸으므로 그쪽을 선택하기로 했다. 닥터 그랜펠이 제시한 직책은 우리들의 마음을 끌었다. 봉사라는 일에다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조건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막 답장을 쓰려고 하는 순간 뉴욕에서 띄운 한 통의 긴급 편지가 도착했다. 에디스 비보 울버튼 부인이 보낸 것으로 자기를 만날 때까지는 우리들의 장래에 대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뉴욕으로 와서 그녀의 자매인 미리엄 울버튼 여사를 만나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어머니의 좋은 친구들이란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만나본 일은 없었다. 피츠버그에서 그녀의 셋째 동생인 마그리트 캐시디 댁에 방을 빌린 적은 있었지만 이 일은 선교회가 자금이 없어서 우리를 조선에 보내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곧이 부유한 친구들에게 우리를 조선에 보낼 수 있는 길을 찾아봐 달라고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 부인들은 어머니의 의료 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다. 그들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자 우리를 불렀다. 이분들은 우리 교파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만나본 후 재정적 도움을 약속했다. 이제 교파를 초월한 이 부인들에 의해 감리교 선교회는 우리를 조선에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때마침 조선 감리교구의 감독인 허버트 웰치 목사가 뉴욕을 방문 중이었다. 부인들이 감독을 만나면 우리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의논할 수 있었으므로 웰치 감독에게 소개를 시켰다. 그들은 우리가 감히 바라지 못했던 것까지 배려했다. 우리를 유명한 런던의 열대병이 학교에 보내 6개월간 동양 질병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훈련이 끝나는 대로 조선 해주의 노튼 기념 병원으로 부임하라고 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는지 몰랐다. 근래에 와서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은 이 사건의 전환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다, 여겨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이 모든 것을 선처해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금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해 안에 우리가 조선으로 떠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일이 예정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젊었다. 그 젊음의 혈기와 정열로 해외에서 있을 선교 생활의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상상하며 가슴이 설레었다. 우리는 출발할 날만을 기다렸다. 제10장 조선을 향하여 이어집니다.